안녕하십니까. 저는 복현 한의원 원장 서영석입니다. 오늘은 화병 세 번째로 말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병의 전제, 제가 생각하는 화병의 전제 조건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병의 제일 핵심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말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결부가 되면 감정적으로 아주 다양한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관계에서 주로 형성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관계를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을 입을 닫게 만드는 행위인데요. 학교에서 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질문을 하는 것을 질문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 최근에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법무부 장관님이 기자분들 불러놓고 나는 질문 안 받을 테니까 내 할 얘기만 하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기자를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해서 저희들은 기자에게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내가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는 내가 할 얘기만 하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교장 선생님 훈시 같은 거겠죠? 학생들 쭉 모아놓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예. 그래서 한 30분씩 있지 않습니까? 훈화 말씀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말은 회의하겠다고 이야기 불러놓아놓고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됐고 다 결정되었으니 내가 해주는 얘기를 듣고 통보한다고 하죠. 내 말을 따라라. 그럴 거면 회의를 말로 갑니까? 이게 전근대적인 그런 상황에 있어서 조건 자체가 두 가지가 됩니다. 이거를 한자로 말하면 아시인비라고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시비를 가리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시인비,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너는 나의 옳은 말을 들어야 된다.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그런 겁니다. 내가 아니까 너는 모르니까 아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의 바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회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최준영 박사님이 말하는 북유럽 국가의 문화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쪽에서는 한 가지 안건이 있으면 2박 3일이든 일주일이든 간에 그 조직원들이 다 저는 합의가 될 때까지 이야기한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그 바이킹족들이 언제든지 가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자기는 목숨을 걸고 어디 가서 노략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들이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서 지금도 그쪽에 기업 활동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되면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는 합의가 될 때까지 토론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그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되게 비효율적이죠. 반대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한쪽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한쪽이 수긍적으로 듣게 된다고 하면 효율적이라는 명목하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각이 반대가 있는 사람들 의견을 무시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 대통령 선거를 보면 참 이 민주주의의 제일 큰 병폐가 생기고 있습니다. 투표를 보면 48대 52 이렇게 나눠져 버립니다. 특히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쪽 보면 좀 더 불합리한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민들은
투표를 한쪽을 더 많이 했지만 대의원들이 더 많이 당선이 되어버리면 그쪽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그 말은 민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표라는 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의견이 다른 것을 투표로서 사람 수로서 더 많은 의견을 따른다. 그게 옳고 그르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은 시간을 줄이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의견이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 입을 닫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에 졌으니 승복해라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치적이든 가족적도 그렇고 가족에서도 보면 이렇겠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아들이 뭐 고등학생 되면 이야기를 하겠죠. 너는 어느 학과를 가고 싶노? 그러면 아들은 공부를 좀 하든 안 하든 자기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아버지는 그러죠. 그렇게 살면 네 삶이 편하지가 않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편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그것보다는 너의 성적이나 네가 갖고 있는 이거로서는 뭐 전혀 소질하고는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네가 인생을 살았을 때 생활적으로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네 생각은 접어두고 네 이야기 들어라. 그리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서로 뭐 각자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답정너라고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고 그걸 네가 말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뭐 갈군다고 하죠. 갈굼 아닌 갈굼, 무시 같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 관계에 있어서 한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의견을 그 사람 의견과 나의 의견 중에 나의 의견이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지만 그 말을 따르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뭐 여기서 뭐 약점이라든지 뭐 잘못된 부분이 잡혀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되겠죠.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말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갈취하는 게 협박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내가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넌 니하고 같이 못 살겠다. 아니면 니하고 같이 직장 못 하겠다. 그러면 퇴사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신의 뭐 지위를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거기에 다르다는 의견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는 다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정작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사회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 애들 이야기로는 그때 서로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 저희들이 표현하는 게 짜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짜증과 울분과 이것이 자꾸 더 많아지는 것이 뭐냐면 대화를 함에 있어서 서로의 존중과 그 사람이 아 그게 의미가 있네 그렇지만 아빠는 이렇게 살았다 아니면 나는 앞에서 나의 경험은 이것밖에 없다 결국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럴 예유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저희들이 뭐 어떤 고통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으면 누구를 막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윽박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더 효율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 사람의 감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홀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이라든지 그 사람의 감정이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이란 이름하에서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무시되고 그냥 병풍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있기를 바라는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하고도 제가 답답한데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말을 못하게끔 한쪽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 입을 막게 하든지 아니면 아신비라고 해서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라고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 말을 하게끔 최소한의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